일체의 고통이란 없는 영원한 삶. 부처님이 머무는 불국토의 세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그 문화유산이 많은데 정말 단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석굴암을 꼽을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그게 신라적인 고유함도 있지만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1200여 년 전 신라인들이 간절한 불심으로 쌓아올린 석굴암은 불가사의한 비밀들로 가득하죠. 섬세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조각상들, 그리고 인공 석굴이란 독창적 건축 양식은 아시아에선 전례 없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Ah, senza dubbio, Parthenon, perché non c'è un edificio con una cupola del genere. 놀랍게도 석굴암과 비슷한 건축물을 지구 반대편 로마에서 발견했죠. 석굴암과 판테온, 인류 건축사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두 건축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핵융합처럼 큰 빅뱅 같은 문화적으로 크게 팽창했던 그런 시기의 결과물이다. 신에게 닿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은 인류 역사상 불멸의 아름다움을 창조해왔죠. 석굴암이 어떻게 설계됐고 또 어떤 장인들이 석굴암을 제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석굴암 건설에 동원됐는지 모든 의문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굴암의 원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석굴암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해발 565m, 경주토 함산 기슭에 건설된 작은 불국토. 세속과는 체연이 동떨어진 그곳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을 보호하려 세운 전각의 연문으로 들어서면 누구나 두 손을 합장하고 한 곳을 응시하게 됩니다. 1200여 년 전의 시간과 조우하는 순간이죠. 석굴암 입구를 좌우로 지키고 있는 건 불법을 수호하는 8명의 팔부신중. 부처님의 완전 무결한 세계로 가려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마귀의 습격을 막고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천왕상을 지나쳐야 합니다. 부처님인 본전부를 중심으로 석굴암 내부를 장식한 전상은 총 38구, 본래 49에서 두 구가 유실됐죠. 본전부를 에워싸고 있는 건 부처님의 제자 중 수행과 지혜가 뛰어났다고 알려진 10명의 제자들. 이들은 마치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며 불법을 듣기 위해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김새가 살아있는 듯 이국적이며 개성이 넘치죠. 11면 관음보살은 석굴암 조각의 백미로 꼽힙니다. 석굴 속에 작은 석굴인 10개의 감실엔 각기 다른 좌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존상의 중심에 석굴암의 주인인 본전불이 자리합니다.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영화를 버리고 자비와 구원의 존재가 된 고타마 시타르타 부타. 석굴암은 이 한 분을 모시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당시 신라의 재상이었던 김대성에 의해서였죠. 안과 밖은 엄연한 석굴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석굴암은 인위적으로 만든 인조 석굴입니다.
석굴암의 겉은 바위돌과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암벽을 파서 만든 일반적인 석굴이 아니죠. 실체를 감추고 있는 바위돌과 흙을 걷어내면 비로소 석굴암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수백 개의 화강암을 조립해서 만든 석조 사원입니다. 석굴암은 반전의 미학이 있는 거죠. 밖에서 보면 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딱 들어가면 완전 빅 서프라이즈가 안에 있는 거거든요. 토암산 석굴암, 정확히 얘기하면 석실 건축을 하게 된 거죠. 석굴이라고 하는 거를 그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는 없고 공간만 있는 아주 묘한 이런 그 건물이 됐고, 이런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드문 겁니다. 석굴암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한 반구형 돔. 적어도 8세기까지 중앙아시아나 중국, 인도 어디에서도 도면 건축물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어떻게 도면 건축물을 생각해낸 것일까요? 로마의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 이탈리아 판테온은 로마인들이 다신교를 신봉했던 2세기 초에 건설됐습니다. 판테온을 세계적인 건축물로 만든 건 천정의 거대한 돔. 지름 43.3m의 반구형 돔은 도면 건축의 시초라 불리죠. 판테온이 건축될 당시 로마 제국은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세상에 없는 건축물들이 탄생했고, 거기엔 경이로운 토목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원통형의 본당 내벽에는 당시 다신교였던 로마의 중요한 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판테온은 신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7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우리는 저명한 건축학자인 침볼리 교수에게 석굴암의 사진과 평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석굴암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 senza dubbio il Pantheon, perché non c'è un edificio con una cupola del genere in Occidente così simile al santuario buddista. 판테온의 돔은 석굴암의 돔과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돔의 정상부가 원형으로 뚫려 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공간의 구성 방식에 있어 두 건축물이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Le somiglianze. Innanzitutto l'accostamento tra le forme geometriche del cilindro con la sfera e con un atrio rettangolare. Dal punto di vista tipologico, senza dubbio, non ci sono precedenti in Oriente di una cosa del genere, ma ci sono in Occidente appunto con il pan. 평면도를 겹쳐보면 유사성은 더 뚜렷해집니다. 석굴암과 판테온은 진입 공간이 장방형이고 주 공간이 원통형인 전방 후원형 구조입니다. 또 진입 공간의 지붕은 일반 건물의 지붕처럼 평면적이지만 성스러운 신의 영역인 주 공간의 천정은 도형 지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죠. 건축에 적용된 비례 관계는 신기에 가깝습니다. 두 건축물 모두 주 공간의 지름이 높이와 동일합니다. 내부에 큰 원이 그려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석굴암의 감실과 판테온의 감실은 원통형의 주벽과 도면 지붕 사이 같은 지점에 배치됐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석굴암의 감실에 보살상이 있다면 판테온의 감실엔 로마의 황제와 유명한 예술가들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실은 주벽과 도면 천정을 구분짓는 경계선이면서
천정을 붕 떠 있게 만드는 시각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조명 천정은 건축공학적 진보,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했습니다. A che livello i romani fossero pienamente consapevoli di questa cosa è ancora tutto da capire, che è quello che meglio poteva no, dare l'idea di uno spazio senza confini sostanzialmente, perché uno spazio a base quadrata no, fa vedere degli spigoli che delimitano con delle superfici piatte un qualche cosa che fa sembrare 돔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늘에 가장 근접한 실체였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고대 아시아인들의 우주관이 석굴암에서 실현됐습니다. 신라인들이 도명 천정으로 불교적 우주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을 표현하냐는 그리고 완벽한 세상은 특히 부처님의 세상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건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마 동서를 막론하고 비슷한 그 우주관을 가졌지 않았을까. 미감에 있어서도 동서양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트루비우스의 균제 비례는 인체에서 가장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석굴암에도 적용됐죠. 본전불 좌대의 지름을 기준으로 석굴암 주실의 너비는 좌대 지름의 두 배, 전체 길이는 네 배가 됩니다. 중간 통로인 비도의 너비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꼭지점은 좌대 상단에 맞닿아 있죠. 10대 제자상의 높이는 본전불 좌대의 지름과 동일하며 도명 천정은 이를 반지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비례와 균형이 궁극적으로 석굴암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죠. 서양은 밖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 비례감으로 짓지, 황금 비례가 뭔지 그런 기하학적으로 짓게 되는 거고 동양은 항상 안에서 바깥 보는 경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패턴에 의해서 평면도가 결정되지가 않아요. 완전히 석굴암처럼 이렇게 완전히 판테온처럼 돼 있는 그런 구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판테온은 석굴암보다 600년이나 앞서 건축됐습니다. 그렇다면 판테온이 석굴암의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의 침벌리 교수는 실크로드 전파설을 내놓았습니다. Dopo Alessandro Magno e con Augusto che la forza dell'impero romano attraverso il commercio fa sì che quella strada continui a essere percorsa da occidentali verso oriente e viceversa. Perché è testimoniato sia al tempo di Augusto che di Adriano che al tempo di Costantino. 신라 38대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괴릉. 통일 신라시대 무덤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곳엔 독특한 무인상 한 쌍이 무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푹 들어간 눈, 도드라진 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까지 신라인이라기보단 그 생김새가 생목인에 가깝습니다. 신라시대의 유적인 경주 곳곳에는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증거들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죠. 5세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왕의 무덤 천마총, 돌무지 덧널 무덤인 천마총은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1만 천여 점에 이르는 다수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그중엔 신라인들이 금보다 귀하게 여긴 물건도 있었죠. 그건 유리로 된 물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인 로만 글라스가 신라시대 무덤인 천마총에서 발굴된 것이죠. 신라의 왕릉 무덤군에서만 20여 점의 유리 용기가 출토됐는데 모두 로만 글라스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엔 유리 제조 기술이 없었습니다. 동서간에는 뭐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가 있었겠죠.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서쪽과 직접 교류를 했다기보다는 뭐 물론 아랍 상인이 우리 신라에 왔다는 뭐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인도 쪽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쪽 문물이 아마 간접적으로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국적인 형태, 최고의 세공 기술을 보여주는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 이 같은 형태의 보검은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석류석은 국내엔 없는 보석이었죠. 긴 전쟁을 치르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해상과 육로를 통해 활발히 세계와 왕래했습니다. 특히 육상 실크로드는 인류 최대의 무역로이자 동서양 문화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실크로드의 동서양극점은 로마와 경주였습니다.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 역시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됐죠. 불모의 땅 차르타그, 인도 힌두쿠시 산맥을 넘고 파미르 고원을 지나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길목. 그 차르타그에서 만나는 첫 오아시스, 불타는 의미의 키질에 들어서면 수백 개의 석굴들이 나그네들을 맞습니다. 키질 석굴은 3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우기를 피하려고 석굴을 새로운 수행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석굴 사원이 중국으로 전해졌죠. 가장 중요한 것이 가령 경전에 나오는 석굴들이 많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관불삼매해경 제6품에 보면은요, 동력을 항복받아서 그 불영상을 남기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불삼매해경의 내용이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은 현재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불영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인도나 중국에 가면은 무수한 석굴이 있고 그 안에는 무수한 부처님들이 있어서 아주 살아있는 불국토로 이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석굴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은 중국 내륙으로 점차 더 번져나갔습니다. 4세기부터 천년에 걸쳐 건설된 둔황 석굴은 그 숫자가 무려 1,000개에 달합니다. 인도와 중국엔 석굴을 파기에 적당한 사암이나 석회암 지형이 많죠. 암벽을 뚫고 들어가 만든 석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교의 이상적 건축 공간이었습니다. 석굴 사원의 건설 붐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암벽을 따라 몇백 년의 시차를 두고 조성된 석굴 내부엔 시대와 문화의 지층이 쌓여갔죠. 문명의 번영과 쇠퇴의 과정이 불교 회화와 조각 예술로 승화됐습니다. 1908년 프랑스 고고학자 폴 펠리오는 이곳에서 5만 년 전이 넘는 고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신라시대 해처 스님의 구법 여행기인 왕어 천축국전의 일부가 있었죠. 수세기 동안 동방의 불제자들과 학자들에게 실크로드는 경전과 불교의 원형을 찾아가는 구법의 길이었습니다. 해처 스님은 8세기 19세의 나이로 구법 여행에 나섰습니다. 중국 광저우를 거쳐 인도에 도착했고 불교 8대 성지를 비롯해 무려 40개국을 순례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스님들이 천축국을 오갔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수준 높은 불교 문화를 꽃피웠죠.
험준한 추정을 넘어야 다다를 수 있는 함월산. 석굴 사원 양식은 신라에도 다다랐습니다. 한국 유일의 석굴 사원 골굴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 12개의 예배 석굴을 따라 올라가면은 가장 높은 곳에 마의 열의 좌상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죠. 풍화작용으로 마모가 심하지만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가 은은하게 흘러나옵니다. 관음전의 기와집 전실은 전형적인 석굴 가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겉은 인공물이지만 내부는 벽도 천장도 모두 돌로 이루어진 자연 석굴이죠. 골굴사의 석굴 중 가장 넓은 법당으로 관세음 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동굴 벽면에 감시를 파 108관음보살상을 모셨습니다. 골굴사의 바위는 비교적 암질이 약한 응회암. 무수한 불교 건축물들 가운데서도 석굴사원에 대한 신라인들의 열망은 강렬했습니다. 중국의 키질이나 둔황처럼 웅장한 석굴을 갖기를 원했죠. 그러나 한반도엔 거대한 암벽도 없었고 암질 또한 단단한 화강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2의 석굴암이라 불리는 구미 삼전 석굴. 이 석굴은 70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굴을 깊게 파지 못해 안쪽 벽에 삼전을 모셨습니다. 굴을 파서 조성했지만 규모도 작고 그 인공적인 정교함은 인도나 중국의 것과 비교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죠. 간절한 염원으로 불국토를 건설하려 했던 신라인들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인도나 중국과 같은 그런 석굴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기법인 이렇게 축조식, 인공식 석굴을 만들어서 그런 석굴 사원을 조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신라인들은 굴을 파는 대신 굴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본전부를 중앙에 세우고 주변에 원형으로 안상석을 두릅니다. 곁을 맞댄 안상석과 안상석은 홈을 파고 나비 모양의 납을 끼워 기초를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안상석 위로는 11면 관음상, 10대 제자상, 보살상, 제석천과 범천을 각각 세우고 비도에는 사천왕상을, 전실에는 금강역사와 팔부신중상을 세웠습니다. 주실 바로 앞에 연꽃무늬가 새겨진 팔각기둥을 세우고 전실과 비도의 판석들을 위로 첨좌석과 이마도를 올린 후 홍해석으로 팔각기둥을 단단히 지지했습니다. 주실 판석 위로는 감실을 만들어 결합하고 감실 중앙에는 광배를 배치했습니다. 주실 천정을 이루는 360여 개의 돌과 무게를 분산시켜 무너짐을 방지하는 돌못은 과학적 건축 기법을 잘 보여줍니다. 돔의 천정 중앙에는 연화문을 새긴 큰 돌을 올려 완벽한 반구형 천정을 완성했습니다. 돔이니까 비슷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서양에는 그런 구조가 없고 로마에도 그런 구조가 없고요. 석굴암에서 개발된 그 돌못 또는 팔뚝돌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구조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앵커링 구조입니다. 땅에다가 이 못을 박아서 벽이 안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 높은 축대를 쌓을 때도 그 돌못을 박아서 앵커링 기법을 썼고 그거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게 이제 석굴암이고 아마 세상에 없는 구조고 정말 순수하게 신라인들의 창작품이라고 뭐 칭찬에 마지 않는 구조입니다. 석굴암의 아이디어를 구법 여행에서 돌아온 스님이 전해준 것인지 아니면 생목인이 전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들이 로마로부터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무려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석굴암에 이르러 절정의 미학을 꽃피웠습니다. 로마인들이 추앙했던 판테온의 초현실적인 우주가 경주에 다다라 신라인들이 꿈꾸던 부처님의 세계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중국 쿰트라 석굴의 천장화나 기독교나 비잔틴 시대의 성당 천장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형의 배치 구도가 낯설지 않습니다. 본전부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10대 제자상의 구도가 혹시 중국이나 서역의 천장화에서 영감받은 것은 아닐까요? 10대 제자의 명칭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지만 이들이 체계적이면서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인 헤라클레스는 헤레니즘 미술이 인도에 전해지면서 힘의 상징인 금강 역사로 환생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간다라 미술을 거쳐 부처님을 호위하는 금강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서구에서 여러 문화가 조화된 불상이 간다라 불상인데 이 간다라 불상이 동전에 오면서 서역적인 요소, 중국적인 요소를 함축해가지고 석굴암의 떡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석굴암 불상은 세계적인 모든 미술적인 요소, 미양식의 요소, 사상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고 내포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조화롭고 가장 독창적으로 표현했다. 신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는 곳 경주 남산. 불교를 통해 사상적 통일을 이룬 신라인들은 불국토에 태어나길 기원했고 자신들의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런 신라인들의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사찰이 불국사였습니다. 석굴암을 지은 이로 알려진 김대성은 동시에 토함산 서남쪽에 불국사의 건설을 추진했죠. 석굴암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을 구현했다면 불국사는 현실 세계에 옮겨놓은 불국터였습니다. 극락전, 대웅전, 비로전, 관음전 이렇게 네 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영역은 크기가 다를 뿐 아니라 지면의 높이 또한 달랐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계단을 올라야 하죠. 불국토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니까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33개의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 앞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도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석가탑이 남성적이라면 다보탑은 여성적이죠. 날개를 편 듯 추녀가 뻗어있는 사실적이고 개성적인 다보탑은 다보여래를 형상화한 것이고 간결하고 육중한 힘을 느끼게 하는 석가탑은 석가여래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불국사는 신라를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죠. 불국사의 건물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서로 대립하며 미적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여성성과 남성성, 화려함과 소박함, 복잡함과 단순함, 불국사 경내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존재하죠. 중요한 불국토들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는 교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불국사. 서로가 서로의 불가분의 관계고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불국사는 건축으로 지어진 하나의 거대한 경전이며 불교의 우주관을 재현한 만다라였습니다. 하나하나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체의 일부로 불멸하는 것이죠. 삶은 버림과 채움, 채움과 버림의 선순환입니다. 화엄 사상의 핵심 논리가 석굴암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석굴암의 내부 공간은 천상계인 주실과 지상계인 전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실 좌우 벽으로 8명의 팔부신중과 비도 입구를 지키는 금강 역사가 양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공간을 외부에서 지키고 있는 지상계의 신들은 천상계의 조각에 비해 다소 경직되어 있고 평면적입니다. 석굴의 대칭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석굴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니까 팔부중상들은 뒤에 있는 본전이나 보살상들의 그런 이상적인 사실적인 조각보다는 인체의 모습을 재현했는 그러한 이른바 사실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칭적인 것이죠. 조화를 이루고 체계를 이루면서 이른바 각자의 개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화 속에 대칭이 있고 대칭 속에 조화가 있다. 비도를 지키는 금강 역사는 바로 팔을 휘두를 것처럼 역동적이고 생생합니다. 굳게 틀어진 무쇠 주먹과 과장된 표정은 단단한 화강암 조각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미감을 보여줍니다. 주실로 가는 통로인 비도를 지키고 있는 건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사천왕. 그들은 괴수를 짓밟고 서 있죠. 사천왕의 발밑에 깔린 괴수들은 제각기 표정과 자세가 다 다릅니다. 익살스럽고 해학적이기까지 하죠. 존상의 명칭에 대해선 학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문명대 명예교수의 자문으로 존상 배치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본전부를 중심으로 한 천상과 지상의 질서가 정연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좁은 비도를 지나야 본전부리 계신 천상계, 자비와 지혜의 공간, 구원의 시간이 흐르는 주실로 들어섭니다. 본전부를 감상하기에 앞서 유리벽 너머에선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보살과 10대 제자상부터 둘러보기로 합니다. 본전부를 마주보고 좌우측 벽에 범천과 제석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살은 부처님께 진리를 구하고 구한 것을 중생들에게 베풉니다. 지혜와 실천은 언제나 짝을 이루죠. 신라의 예술가들은 기물과 의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일궈냅니다. 부드러운 곡선미로 인체의 아름다움마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경책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을까요? 지금 어떤 명상에 잠겨 있는 걸까요? 표현과 예술성에 있어 세계 불교 미술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10대 제자상입니다. 인도와 중국에도 10대 제자상은 있지만
대형 조각상은 극히 드뭅니다. 더군다나 박진감 있고 개성 넘치는 조각은 찾아볼 수 없죠. 제각기 자신의 특기를 살려 설법, 수도, 불사 등을 행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서로 대조적이며 대칭적인 모습들이 조화롭게 혹은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의상의 표현, 자세와 표정, 시선의 방향, 손발의 저리까지 어느 것 하나 똑같이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숨결을 부여받은 조각상들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10대 제자상에서 신라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빛을 발합니다. 투박한 신발을 신은 제자는 설산이 고향일까요? 매부리코처럼 굽어진 콧날은 외국인처럼 보입니다. 10대 제자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마치 외국인 같은 인도 승려들을 환기하는 형상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국에서 이렇게 잘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신라만의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고, 거기 나름대로 신라 사람들의 인도인에 대한 인도 스님들에 대한 상상력이 발현됐다고 할 수 있겠죠. 본전불 바로 뒤에 있는 11면 관음보살은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비의 화신. 화려함과 섬세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염주를 쥔 손가락의 자태. 정병을 든 우아하고 고고한 몸체. 그러나 예술성의 극치는 고운 얼굴 위에 자리 잡은 11면의 작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얼굴 위에 다른 얼굴들을 덧붙이는 양식은 인도에서 그 원리를 찾습니다. 대지와 하늘의 중간, 벽을 두르고 있는 10개의 아치형 공간들은 석굴암만의 독창적인 양식은 아닙니다. 인도나 중국의 사원에서도 흔히 나타나죠. 10개의 감실 안에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구는 유실됐죠. 눈길을 끄는 것은 유마거사입니다. 유마거사는 유마경에 나오는 문수보살과의 대담으로 유명합니다. 대승의 꽃인 유마경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석굴암은 불교의 세계관을 작은 석굴암에 함축시켰습니다. 신라식으로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어서 대승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면서 완벽하게 그러한 불상을 존상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독창적이죠. 화강암은 가장 한국적인 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석재의 90%가 화강암이죠. 돌을 만지는 이재순 석장의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평생을 만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돌이 화강암입니다. 전체 돌에서 옥보다도 강할 정도로 연구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 분들이 화강암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풍화작용이 강한 화강암은 결이 치밀해 조각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공의 명장인 그에게 석굴암은 특별한 의미죠. 석굴암을 친견하고 이제 돌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느낌은 인간이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신의 경지다. 이재순 석장이 꼽는 석굴암 최고의 미감은 무엇일까요?
옷이 천이가 그러니까 그 가사나 천이가 가렸는데 그 속에 신체가 그냥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기법입니다. 기법이 처음에는 그냥 아우 대단하다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씩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은 가면은 저기 입술이 자비스럽고 내일은 가면 또 다음 날 가면 눈이 자비롭고 이렇게 그 지혜롭고 이런 식으로. 신라의 예술가들은 무엇을 표현하려 했을까요? 뭔가 사람이 제스처를 많이 해서 우리는 설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부처님은 돌을 깨치면서 살짝 손을 내려서 중지는 안으로 조금 모으고 살짝 약지는 조금 들으면서 정말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살짝 이동을 하신 거죠. 그런 느낌으로 움직였습니다. 절제된 두 개의 손가락이 본전불의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절제된 표현이 오히려 초월적 숭고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석굴암 본전불상은요, 아주 장육천상의 위엄찬 모습에서 느끼는 그러한 강력한 힘과 얼굴에서 나타난 아주 그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그러한 열반의 그러한 조화로운 미소가 아주 잘 담아있는,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인류 최고의 글작품이다. 본전불의 모습을 더 장엄하게 만드는 것은 태양처럼 뜬 연꽃 광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타원형인데다 연꽃잎도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보통 머리와 신체에 붙여 표현하는 광배. 그런데 왜 본전불의 광배는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참배자의 시선을 고려한 겁니다. 키 170cm의 참배자의 입장에서 정밀하게 계산되고 설계됐기 때문이죠. 참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광배는 완전한 원을 이루며 꽃잎의 크기도 균일해 보입니다. 부처님의 공간이긴 한데 어찌 보면 석굴암은 부처님이 참배자를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참배자 입장에서 딱 그 전시를 통과해서 주실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부처님을 바라보면 그 공간이 아, 왜 신라인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실감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실감형 건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도상형 건축이 주지 못하는 감동을 주는 거죠, 거기서. 본전불의 광배는 보는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광배는 진리에 비치고 부처님의 진리는 유연하기 때문이죠. 석굴암 연구의 그 권위자셨던 고 황수영 박사님은 어떤 분이 석굴암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무런 달빛도 없는 그런 금음날 캄캄한 밤에 본전불 부처님의 앞뒤로 촛불을 하나씩 켜놓고 그 전실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어둠 속에서 점차 석굴암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 시야가 점차 환하게 밝아옵니다.
머릿속으로만 떠올렸던 부처님을 실제 마주하는 순간이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제자들이 서서히 앞으로 이동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고뇌와 허무의 순간들은 너무 인간적이어서 세속과 천계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십일면 관음보살이 참된 자비를 일깨웁니다. 본존불은 함부로 범접하기 힘든 위엄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참배객들은 신라의 예술가들이 완성한 아름다움과 자비의 공간 속에서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초월적인 체험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석굴암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심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식 우리 얘기한다면은 우리 안입이 설신의에 그가 좋다는 거죠. 보통 미술품들은 그냥 피상적인 아름다움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석굴암은 정말 미묘하고 신비롭게도 그런 아름다움의 구현을 통해서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건 정말 얼마나 보았는가, 보고 있는가, 그러면 석굴암이 보일 겁니다. 정말 그 석굴암이 세계적인데 그 세계적인 걸 늘 놓치고 있지 않는가. 문명이 소용돌이 진 자리엔 세월을 이겨낸 기념비적인 유산이 남아 인간 역사의 위대함을 일깨웁니다. 드디어 어둠 한가운데 구원의 시간이 열립니다. 비로소 천년을 지켜온 자비와 광명이 세상을 밝힙니다. 석굴암은 이미 그 독창성과 보편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